안녕하십니까. 덴탈비인 전인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69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부위는 지금 상악 양측의 상악동 부위인데요. 이 환자는 과거에 제가 임플란트가 있던 걸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아마도 펑거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제거해 놓고 지금 뼈를 이식해 놓고 지금 대략 6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이 환자의 처음 사진을 좀 잠깐만 볼까요? 이 환자가 저에게 처음 내원했을 때는 이런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플란트는 어쨌든 이 사이너스 하나가 빠져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동영상은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펑갈 인펙션의 컨트롤에 대해서 할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임플란트 다 제거했고요. 이 임플란트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뼈를 지금 보시다시피 뼈를 정확히 이렇게 이식을 해 놨는데요. 제가 이걸 펑거스라고 한 이유는 이 환자의 예전 사진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그 오른쪽에서 나와 있던 종물들이에요. 이게 지금 석회화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펑거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왼쪽에서 나왔던 물질들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긁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상태에서 오늘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뼈는 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덴티스 SQ 임플란트를 이용할 것인데, 우측에 5.0에 팔두 개, 그리고 좌측에 5.0에 팔두 개를 식립할 것이고요. 오른쪽은 스쿠버 없이, 우리 스쿠버라고 해서 지금 UV라고 저쪽에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 스쿠버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왼쪽은 스쿠버 있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번 수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지금 뭐 하면서 하고 있냐면요. 요 밑도 확인하면서 다 수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삑삑삑 수리 같은 거 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밑도를 재면서 지금 해서. 네,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생각보다 뼈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제가 정확한 드릴링을 통해서 지금 뼈를 천공시키지 않았고요. 어쨌든 두 개의 임플란트, 지금 6번과 7번, 그리고 5번과 6번의 임플란트 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제 CT 소견을 좀 잠깐만 볼까요? 지금 16번 부위는 뭐 지금 뼈가 요 부위에 지금 잘 관찰이 되고 있죠. 어쨌든 거기까지 정확히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부위를 잠깐만 볼까요? 17번 부위도 지금 그 예전에 이식해놓은 뼈 그대로 거기까지 잘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번 부위를 잠깐만 보면 25번 부위도 뭐큰 문제 없이 안착되어 있는 소견을 볼수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스쿠버를 지금 이용을 했고요. 그 ISQ밸류는 제가 다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대략 4개월 후에 ISQ밸류의 값의 변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